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 제주에서는 그야말로 한 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혹시 장마가 시작된 게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상청은 이번 비가 정체 전선에 의해 내린 비는 맞지만 아직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는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차가운 오호츠크의 기단, 이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질 때 그 경계에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온난수분한 공기와 북쪽에 있는 찬 기압골이 만나면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마철에 만들어지는 정체 전선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에는 6월 21일에 장마가 시작했는데 올해도 6월 하순쯤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겹게 내리던 비가 오늘 그쳤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고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에서 18도, 낮 기온은 23에서 26도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도 내일과 모레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번 주말 해수욕장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 대부분 지역 해수욕장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중문해수욕장에서 27도까지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의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